가까운 해안에서도 물질이 가능할 만큼 풍족한 소안도의 앞바다. 완연한 봄, 따뜻해진 수원에 요즘 부쩍 바다 인심이 넉넉해졌습니다. 큼직한 해삼에 대왕 전복까지 아낌없이 내어주는 바다 덕에 오늘도 무사히 작업 완료. 멀리 안 나갔어요. 전복도 잡고 해삼도 잡고 소라도 잡고 많이 잡으셨나 봐요. 배를 타고 나가지 않아도 가까운 바다에서 대왕 해삼이 이렇게 한가득. 자연산 전복이세요. 우리 미나리 전복 자연산이 크고 어른손 크기의 전복까지. 이거 몇 년짜리예요? 야, 아니 이거 몇 년 됐다. 야, 한 몇 년 됐어? 5년 됐다. 원래 사시사철이 풍요로운 섬. 좋죠, 우리. 말아서 기분 좋게 말만 잡으면. 이 작은 섬의 넉넉한 인심은 섬 사람들뿐 아니라 놀러 온 무사람들에게도 똑같이 고르게 전해진다고 하는데요. 저 어디 가시는 거예요? 통밭이요. 통밭이요. 문어도 있고요. 네. 네, 우럭도 있고. 가자! 자그리 가자! 신난다! 배를 타고 약 10분만 나가도 도착하는 가까운 통발 체험 포인트. 소인도 바다의 짜릿한 맛이 바로 이어집니다. 한 마음 한 뜻으로 힘을 합치면 문어다. 성공적인 문어 수화. 그 손맛은 계속되는데요. 문어다. 왔어. 이어지는 문어 세례에 정신없이 바쁜 손놀림. 소안도 통발 체험이 특별한 이유는 또 있습니다. 장어다! 움직임이 바다 장어? 갓 제철을 맞이한 바다 장어까지. 물고기 두 마리, 세 마리. 통발이 재밌네요. 묵직한 손맛의 주인공은 남해의 먼 바다에만 서식한다는 돌 우럭 삼형제. 우리 한번 이거 하자, 이거 한번 하자. 야, 별로 친해져요. 최고. 어, 완전 신선. 아, 힘들긴 하지만 진짜 많이 잡혀갖고 보람 있습니다. 왜 고기가 비싼 줄 알 것 같아요. 이제는 두들거리 잡고 먹어야 할 것 같아요. 섬 여행의 묘미는 잡은 자리에서 바로 즐기는 신선한 맛. 얼큰한 라면에 갓 잡은 문어 즉석 투하한 소안도 산상 라면. 문어 꽃이야, 문어 꽃. 진짜 싱싱하다, 그치? 그렇게 활짝 피어난 봄 문어 꽃. 먹기 좋게 잘라 맛보는 꽃 문어 라면의 맛은? 너무 맛있어. 아, 진짜 살아있는 살. 경호. 꼬들꼬들한 면발과 쫄깃한 문어의 환상적인 만남 이어지고 문어가 완전 쫄깃쫄깃 영양 만점 문...